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카게입니다. 어제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바로 2077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느낀 사이버펑크 2077의 이야기를 오늘 첫 이야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Let's go! 저는 어제 영상을 올린 후 바로 사이버펑크 2077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PC로 플레이했고 제 GPU는 GeForce 2070 슈퍼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녁에 3시간 정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2시간 정도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게임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환불 신청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사이버펑크 2077을 시작했고, 물론 저는 CD 프로젝트 레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날 패치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확인하기 위해 찾아봤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고, 게임을 PC에 인스톨할 때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클릭했다는 것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의 느낌은 게임의 스토리, 분위기, 그래픽, 작동 방식 모든 게 다 완벽했습니다. 미래 사이보그 시대의 배경은 너무 흥미로웠고 도시의 작은 간판 하나하나까지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게임은 아주 부드럽게 작동되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더 위쳐3의 움직임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걱정했었는데 사이버펑크 2077의 움직임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이끄는 스토리 또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이 게임은 그냥 갓게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게임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듣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입모양이 맞아서 그런지 하나도 어색한 게 없었거든요. 단 성우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들 걸레로 곰탕을 끓여서 다 함께 나눠 드셨어요. 저는 종나나 에이틴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듣지도 못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아이와 와이프와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제가 쓰는 표현 중 가장 거친 표현은 야! 정도? 그래서 그런지 욕을 들을 때마다 너무 거슬려서 플레이를 계속 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게다가 게임을 하는 중간에 진행이 멈춰버리는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버그로 인해서 물체가 떠다닌 것도 아니고 뭔가 그래픽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게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캐릭터는 움직이는데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멈췄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시작하다가 더 이상 욕을 듣고 싶지도 않고 진행도 잘 되지 않아서 그냥 환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신청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첫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싱크 문제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 되고 대기 상태로 업데이트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제가 했던 게임은 첫날 패치가 안 된 상태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환불 신청도 끝냈고 잘 시간도 돼서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 왜 그렇게 욕 듣기를 힘들어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생기고 난 후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해오다 보니 그동안 즐겼던 게임들이 주로 닌텐도 마리오류의 게임이었고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가 가장 많이 한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를 시작해서 시각적으로 잔인함은 다소 익숙해졌지만 아직까지 청각적인 더러움에는 제 귀가 너무 깨끗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알고 나니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스토리와 배경이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어제 신청한 환불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첫날 패치를 하고 플레이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귀도 하루 자고 나니 이유를 알고 나니 많이 더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PC 앞에 앉아서 업데이트된 2077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게임은 정말 갓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눈도 귀도 더러워진 저에게는 이제 스토리와 게임을 즐길 여유만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폭력적인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스토리는 기가 막히고 그래픽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유니크함과 제가 좋아하는 형광색들 그리고 많은 성인용 영상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게임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스포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첫날 리뷰를 마치며 이 사이버펑크 2077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이 게임은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계속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캐릭터를 잘 끌어당겨주는 스토리가 있고 여기 봐도 신기하고 저기 봐도 신기하고 신기한 볼거리가 넘칩니다. 저는 당연히 환불은 취소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처음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다가 중간에 컨트롤러로 바꿨습니다. 역시 게임은 컨트롤러로 해야 제맛입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컨트롤러 그냥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키보드와 마우스로 총 쏘다가 컨트롤러로 총 쏘면 어렵습니다. 자이로 센서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칼, 칸타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재밌어졌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이보그 닌자가 된 느낌입니다. 정리하면 폭력적인 것을 싫어하신다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 게임 아주 많이 더럽습니다. 버그가 많다면 업데이트 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저는 업데이트 한 이후에 아직 버그 못 만났습니다.
첫날 게임을 마친 저는 이 게임에 아직까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당분간 잠 좀 줄이고 사펑 해야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사이버펑크 2077 이야기입니다. CD 프로젝트 레드가 리뷰어들에게 PC 버전만 리뷰를 허락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PS4와 엑스박스 1에서 심각한 프레임 속도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4 기본의 경우 일부분에서 초당 프레임 수가 20프레임까지 떨어지고 엑스박스 1S의 경우 거의 초당 프레임 수가 너무 떨어져서 스탑모션 같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초당 프레임 수가 14프레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외국 유튜브 채널 레세로에서 사이버펑크 2077을 엑스박스 시리즈 X 대 엑스박스 시리즈 S, 엑스박스 1S, 그리고 PS5와 PS4에서 비교를 했는데요.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에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초당 60프레임의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차세대 콘솔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세대 콘솔, 그러니까 엑스박스 1과 PS4용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엑스박스 1과 PS4에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차세대 콘솔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에서 더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세대 콘솔에서 저렇게 엄청난 초당 프레임 속도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은 좀 문제입니다. 인터넷에는 사이버펑크 2077을 현세대 콘솔로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화가 난 상태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리뷰어들이 10점 만점을 주고 있고 메타크리틱에는 PC 버전 리뷰가 90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PS4와 엑스박스 1 콘솔 버전의 리뷰는 없습니다. 우리는 CD 프로젝트 레드가 사이버펑크 2077의 출시를 앞두고 야근도 해가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에서 보고한 초당 프레임 속도 말고도 여러가지 버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버펑크 2077의 최악의 버그입니다. 심신이 약한 자와 미성년자는 보지 마세요. 이게 왜 밖에 나와? 사이버펑크 2077의 개발자 CD 프로젝트 레드가 트윗을 날렸습니다. 사전 주문이 800만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PC가 59%, 콘솔 버전이 41%를 차지하였고 디스크로 팔린 것이 26%, 디지털 다운로드가 7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코로나 여파로 상점에 가서 사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요즘 게임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800만 장은 사전 주문한 양입니다. 사전 주문하지 않고 출시 이후에 판매된 양은 집계되지 않았으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게임 하나에 싸게 잡아서 6만원이라고 하면 800만 곱하기 6만은 4,800억. 4,800억 깔고 시작합니다. 한국 인구가 약 51밀리언이거든요.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대충 한국 인구의 6분의 1 사람들이 방에 앉아서 저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후아!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PS5의 케이스는 교체하기가 쉬워서 많은 커스텀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심지어 전에 말씀드린 회사는 PS5가 출시도 되기 전에 물건을 만들고 팔기 위해 주문을 받아놓았다가 소니가 이런저런 핑계로 판매를 중단시켜 전부 다 환불해준 회사도 있었는데요. 다시 다른 곳에서 이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찾아가 보니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이 PS5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소니가 이번에는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왜냐면 중국이니까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런데 알리바바 지금 이곳은 소매점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곳이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99장을 한 번에 사면 약 $7.7, 약 9,000원 돈이고요. 5,000개 이상을 사면 하나에 $6.5로 약 7,000원 돈으로 사게 되네요. 여기서 물건을 사다가 장사를 하는 거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단색만 있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한국 쿠팡에서도 비슷한 물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것들보다 퀄리티와 디자인이 좀 더 나은 좋은 물건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야, 이건 너무 멋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게임 관련 소식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치크치크치크 기기야.